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들이 등교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보신 대로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우려 아직 여전하고요. 삼성 서울병원에서도 간호사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여기에 영등포구에 위치한 과학기술직업전문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학교가 임시 폐쇄됐는데요. 내일 등교 문제 없을까 이런 걱정이 많은 가운데 교육부는 일주일 단위로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다른 학년 학생들도 등교를 시키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3 외에 다른 학년들은 격주, 격일 또는 주 1회 이상 등교를 원칙으로 하는데 학생 밀집도 등을 낮추기 위해서인데요. 도시별 학교 학년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이에 각 시도 교육청 각기 나름의 이제 원칙을 밝혔는데요. 서울교육청은 고3 매일 등교가 원칙, 경기교육청은 학교 측 자율의 결정에 맡기겠다. 인천교육청과 대구교육청도 각각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교육부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한편 각 시도 교육청 자율에 맡긴 상황이 과연 또 문제가 없을지 여러 가지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김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참 현재의 그 행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원 단체, 학생 또 말하자면 수시, 수능 이런 걸 봐야 되는 상황, 고3 그 교과 과정을 지켜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학부모들도 저학년이냐 고학년이냐에 따라 입장이 또 다르세요. 저학년은 빨리 학교를 보냈으면 좋고, 고학년은 안정 문제 때문에 학교를 미리 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강남 대치동 같은 데서는, 또 인천 어디 같은 데는 선행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부모의 부에 따라서 학업 능력들이 차등이 되어지는 심화가 오히려 학교가 안 열리는 상태에 진행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교육자치라고 하는 틀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서울시를 중심으로 경기 북부, 경기 남부에 따라서 코로나 확진의 환자의 수나 또 학급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농지역이냐 도시지역이냐 농촌지역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이제 대구시처럼 이제 7명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학급 배정을 하거나 혹은 3학년은 그대로 등교를 하되 2학년, 1학년의 경우에는 교차해서 학교에 오게 한다든지 아주 다양한 실험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한 1, 2주 정도 말하면 큰 문제가 없이 이런 시행이 된다면 서로의 좋은 모범 사례를 각 시도교육청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전기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느냐 부분이고, 다만 현재 많은 교육단체들이 얘기하듯이 학생의 안전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교과 과정 의몇 시간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다라는 비판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자율성은 좋지만은 일정 정도의 학교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자면 혹교 만에 하나라도 학교에 확진자가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에 따라서 이 제2, 제3의 옵션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3 같은 경우에는 진학과 취업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는 것이 어렵다라고 유은혜 부총리가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의 스케줄대로라면 6월 8일까지는 전 학년에 대해서 등교 수업이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 이제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일정에 맡겨놓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전 의원께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는데, 현전 의원님께서는 교육 관련의 전문가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라기보다는 뭐 그런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워낙 우리 국가적, 국민적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저도 뭐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는 전반적인 그 일정이라든지 학년별로 대응 방법은 정해놓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5월 20일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순차 개학을 합니다. 그래서 6월 8일까지 하고, 그리고 그 고3 같은 경우는 매일 등교, 그리고 고1, 2 같은 경우는 학교 학년별, 학급 학년별로 순차 수업을 하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중학교 1, 2, 3학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또 그와 비슷한 차이를 두면서 주 1회 등교의 원칙을 세워놓는다든지 대강은 원칙을 세운 셈입니다. 그런데 아까 경기도가 나왔습니다마는 시도별로
또 학급별로 학교별로 이 차이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네. 그 현장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자율성을 부여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교육부는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만은 향후에 학교별로 또 그리고 지역별로 여러 형태의 문제점이 드러날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응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꾸면서 이태원 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경계 또 네. 경계하는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방역과 소독에서부터 학교 전체의 방역에 이르기까지 감염까지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대한 물샐 틈 없는 대응 체제로서 갖추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같은 자율적인 교육청이라든가 학교에 맡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학생들의 안전이 되겠죠. 아울러 우리 사회 전체 또한 등교가 시작된다고 해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부분도 강조해주셨습니다. 자, 교육 관련해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등교 여부와 함께 고3들이 입시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수생들보다 불리할 수 있다. 이미 3, 4, 5월 달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했기 때문이죠. 또 수시 일정을 감안했을 때 이제 1학기 수업을 진행하기가 너무 벅찰 수 있다. 이런 불만들인데 정세균 국무총리 12월 3일에 수능시험 2주 연기된 이 12월 3일이란 날짜는 이제 고정이 되어 있지만 다만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검토할 수 있다. 연기 등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엊그제 언론 인터뷰에서 위기가 심화되면 수능시험 한 달 연기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이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원래 9월 학기제를 주장했던 바 있습니다만 이제 이 주장은 좀 사그라든 가운데 늦춘 자고 안전이 보장될 수 있겠느냐라고 약간 우려 섞인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물론 뭐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언론에 공론화시킬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본인들, 이 교육청이라든가 교육부 등등에서 정부에서 하나의 안을 놓고 좀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대입 문제인데 사실 이번에 그 고3부터 개학을 강행하는 가장 큰 이유가 대입 일정 때문입니다. 네. 법정 수업 일수는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소한의 필요한 수업 일수가 있기 마련이고 학생들이 배워야 될 교과 내용과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필요상으로 이 일정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방역 당국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을에 가면 2차 대유행은 필연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사실 우리 지금까지 대응하는 것처럼 최소화하면서 대응을 해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학교를 아예 문을 안 열고 한 해를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싱가포르나 프랑스처럼 개학을 했다가 문제가 있는 국가도 있지만은 네. 독일이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덴마크를 위시해서 대만에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계약을 하면서 나름대로 문제점을 해결해 가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수순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 대입 일정을 놓고 한 달을 늦춘다는 문제도 나왔지만 뭐 더 늦추면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그 대입 부분에서 아까 재수생 부분도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한 해 보통 15만 명이 재수를 하는데 이 재수생들이 1년 동안 더 공부를 하기 때문에 성적에서 네. 월등히 우월한 입장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여러 면에서 우월한 상황에서 아까 원격 수업, 온라인 수업에만 의존하고 있는 재학생들의 불리함은 충분히 감안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시고 싶은 네. 말씀인데 우리 지금요 수능을 1년에 한 번 보는 거는 거의 그 이 한 해 농사를 딱 한 번 그어로 모든 네. 그 한 학생의 대입이라든지 인생 운명까지 결정짓는 상황이 많은데 그럴 게 아니라 우리도 미국에서 하는 것처럼 최소한 1년에 서너 번 하면 어떻습니까? 그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학생들 중심에서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사실 뭐 수능, 아마 위기 상황이 닥치면 연기가 불가피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우리나라의 교육 체계가 수능을 향해서만 가고 있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같은 화두도 제시하신 걸로 알겠습니다.